자! 나왔다! 이분을 이제 지금 일찍 만나서 뵈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 황철수님이십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너무, 아이고. 이게 예능인가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휘트니스 선수죠. 네, 황철순이라고 합니다. 동기부여가 될 만한 완벽한 몸으로 이렇게 찾아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한 10kg 정도 이제 흉 날아갔죠. 이제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이제 채워진 몸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그 유튜버들이 이론이나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이걸 몸소 실천하는 운동 유튜버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마랑이 직접 실천을 해버렸네요. 대회가 내일 모레인가요? 네. 아마 이제 방송에 나갈 때는 대회가 끝났겠죠. 네. 결과가 이미 나왔겠죠. 대부분의 이제 대회를 앞둔 선수들이 하루 이틀 전이 가장 힘이 없어요. 좀 빨리 짧고 굵게 끝내는 운동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밀고 있는 황철순의 양화대교 세트가 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운동 세 가지 이상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자이언트 세트라고 그러죠.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아, 저 내일 모레 대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짧고 굵게. 어깨는 나오지 않고 가슴만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셋. 자, 20개. 내려갈 땐 팔꿈치 더 구부려도 돼. 오케이. 자, 8. 이 근질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10. 자, 10개만 더. 고. 하나. 둘. 9. 자, 마지막 하나. 오케이, 바로. 자, 바로. 바로 이쪽으로. 아, 지금 바로요? 네, 바로. 바로 가야 돼. 자, 다이어트가 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압이 넘칠 수가 없는데. 사실 기진맥진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4, 5, 6, 10, 5개 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 자, 제가 네거티브를 줄 거예요. 그대로 시작. 조금만 밑으로 내려올게요. 오케이. 업. 하나. 아! 둘. 12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 더. 하나 더. 오케이. 바로. 걸고. 아! 자, 바로 이쪽으로. 아! 둘, 굿. 셋. 넷, 12개. 쭉 밀어. 우와.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12개 더. 하나 더. 오케이. 자, 이 네 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서. 고막이 아프네. 이 정도면은 사실 도핑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방송에 이렇게 나가요? 실제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요? 마지막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내려갈 때 팔꿈치 구부리고. 오케이. 이렇게 잡으니까 가까이 들어요. 오케이. 셋. 넷. 다섯. 좋다. 여섯. 오케이. 다이어트 잘 됐네. 결이 나가고. 일곱. 여덟. 아홉. 자, 올라와서 홀드. 자, 열. 자, 5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5개 시작. 자,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자, 하나. 오케이. 오. 자, 바로 이어서. 자,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개 더. 하나 더. 들어와, 이제 끝내줘!
업, 오케이. 자, 바로 이쪽으로 오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 더. 하나, 하나 더. 오케이, 나이스. 자. 아니, 힘이 남아 돋네. 자. 바로.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개만 더. 하나, 끝까지 밀기. 쭉, 더, 업. 오케이. 사실 이제 수분이 안 들어갈 때는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오히려 예, 체순환이 되면서 펌핑감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지금 수분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히려 관절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정신력으로 버티는 게 선수죠. 이제. 아 이제는 유튜버가 아니라 선수네요. 선수 겸 유튜버입니다 이제. 말 선수님. 아, 자, 빨리 다음 세트 가볼게. 마지막 세트. 자, 아, 그렇지. 둘, 좋다.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오. 자, 모스큘러 상태에서 윗가슴에 한번 힘을 줘볼게요. 자, 힘 줄게요. 힘 쭉 그대로. 자,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윗가슴 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바로. 하나, 둘, 셋, 아홉, 열, 두 개 더, 하나 더, 나이스, 오케이. 어! 이쪽으로. 지금 양아대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자, 빨리 와야 돼,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개 더. 하나, 오케이, 더 밀어, 더, 오케이. 야마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하나, 둘, 셋, 쭉 밀어, 쭉.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돼요, 이게 안 올라가요! 아홉, 열, 자, 두 개 더. 하나, 하나 더. 밀어. 밀어! 더. 오케이.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가슴 하부 쪽하고 후면 상하근만 건드리면 요 두 가지만 펌핑만 하면은 무대에서는 되게 멋있는 이 실루엣이 나와요. 그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케이블 크로스오버랑 후면 상하근을 같이 가볼게요. 가슴 들어서 그대로 밑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흉곽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놀드처럼 흉곽이 넓기 때문에 볼륨감을 채우면은 정말 유튜버가 아닌 선수로서도 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피지크 프로 선수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천적인 근육의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이제 사이즈나 볼륨업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예쁜 몸이 나오죠. 지금도 물론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욕심 내볼만 해요. 선수로서도 살짝 들어서 오케이 가슴 들면서 오케이 좋다 쭉 오케이 좀 더 앞으로 밀어 밑에 말고 앞으로 좀 더 앞으로 가슴 앞쪽으로 오케이 좋았어요. 좋다. 자 지금부터 10개 하나 둘, 셋, 혈관 올라온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바로. 자, 여기서 그대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상체를 가슴만 살짝 일어나주면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여기만 보는 거예요. 거울 보고. 오케이, 좋다. 어깨 잘 나오네. 자, 여기만 계속. 네, 그렇지. 그래야지 어깨가 뾰족하게 각이지거든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10개. 하나, 천천히. 둘, 멀리 보내. 셋, 넷, 아. 다섯, 아홉. 오케이, 나이스. 벤트 오버를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더 위로 둘 약간 V레이즈처럼 만세 만세 그렇지 셋 넷 만세 다섯 여섯 자, 하나 얘가 따라가지 않고 얘만 그렇지 좋다 만세 옆으로 그렇지 여섯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그렇지 여덟 쭉쭉 밀어 아홉 열 열 개만 더 하나 좋다 둘 아홉 나이스 not nice it's bad 둘 가슴 살짝 들어주면서 셋 그렇지 넷 자 중요한 거는 승모랑 후면을 잘라주려고 해야 돼요 자 다섯 그렇지 여기 홈을 딛고 여섯 일곱 얘를 밖으로 밀어 여덟 그렇지 아홉 살짝 일어나면서 열 다섯 개 하나 둘 그렇지 그렇게 여기서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자 두 개만 더 하나 더 세게 던져 오케이 여기 조금만 올리면 될 거 사이드 레터를 한 두 세트만 가볼까요? 여섯 좋아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더 올려야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쥐나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아, 그래요? 쥐가 이제 수분이 없기 때문에 혈액이 잘 전달이 안 돼 둘 멀리 셋 넷 하나 더 들어야 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홀드 홀드 5초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바로 너무 여기 거상할 필요 없어 들 필요 없어 이쪽 이두로 이쪽 가슴을 밀어주고 얘는 당겨주고 얘는 밑으로 눌러주고 그러면은 여기가 더 강하게 수축이 되면서 혈관들이 많이 올라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광배로 삼두를 이렇게 밀어줘야지 어깨가 또 밖으로 나오고 얘는 당기고 얘는 눌러주고 얘는 당기고 얘는 밀어주고 이쪽 가슴은 밀어주고 이쪽 가슴은 들어주고 이 가슴에 이제 전면부가 흉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측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상체를 더 많이 틀어서 정면 쪽으로 더 많이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여기가 넓게 나오게끔 그리고 얘는 밀어서 여기가 완전히 접히게끔 아 진짜 진짜 아까 안타까운 건 아까운 거는 진짜 아까운 거는 일찍 와가지고 좀 배워서 근데 최상의 컨디션으로 제가 오늘 거의 최하의 컨디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도 사실 이제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충분한 영양 섭취와 함께 이제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원했었는데 이제 대회가 바로 코앞이죠 내일 모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쉬어야 돼요 또 이제 제주도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또 배우려는 이런 학습 태도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런 마인드가 사실 대회가 끝나고도 쭉 이어지면서 이런 배우려는 자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성적이 있길 바라고 또 100만 유튜버가 되지 않았습니까? 100만 유튜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제 운동인들에게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